네. 네, 바로 시작하죠. 뭐 제가 앞에서 네. 충분히 설명해드렸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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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신용리스크 모델링 팀장 하경태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3프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복장도 약간 옛날 잡스를 연상 잡스를 연상시키는 네. 그런 아, 복장도 아주 아, 뭔가 컨셉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네. 제가 잘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잘해줍니까? 어. 뭐 날카로운 질문 아, 안 합니까? 아니, 뭐 물론 저는 날카로운 질문은 본능이기 때문에 참을 수는 없겠으나 네. 그동안 본의 아니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이템 없어서 뭐 좀 갖고 와서 뉴스를 전해드리면 꼭 카카오가 욕먹는 맞아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오늘은 진짜 카카오 잘해줄 예정입니다. 본의 아니게 살짝 어. 미안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프로가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면 어. 아, 내 사감을 담았다. 네, 여러분들이 예.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어, 뭐부터 여쭤볼까요? 하경태 팀장님은 게다가 이 신용 리스크를 카카오뱅크에서 만드신 다 처음부터 만들었고 네. 원래 한국은행에도 계셨대요.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중은행에서 이제 신용 평가 모형 담당하다가요.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좀 몸 담고 어. 이제 카카오뱅크에 이제 예, 카카오뱅크 월급을 보고 가시고 신주 시중은행에 있다가 시중은행을 배신하고 한국은행으로 가서 한국은행에 뒤통수를 치고 다시 카카오뱅크로 야. 뭐 예. 아, 한국은행도 월급 많이 주는데. 돈을 찍어서 주잖아요. 야,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맞죠? 신용평가라고 하는 건 옛날에 시스템이 없어서 그냥 사람 보고 말하는 품새 보고 뭐 그렇게 빌려주는 게 신용평가 아니었겠습니까? 네. 아.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정성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 소득을 본다든지 네. 뭐 말투라든지 아니면 뭐 품새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당연히 네. 이제 보고 네. 심사역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예 그렇게 아. 이제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럼 심사역이 심사를 잘못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 때문에 뭐 야 너는 그렇게 보는 눈이 없니 이렇게 혼나는 거네요 심사역이. 어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듣기로는 그래서 뭐 대출도 대출인데 뭐 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급을 네. 해주려면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모형도 없는데 어떻게 했냐 이제 그걸 예전에 한번 교육을 들을 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누가 카드를 이제 발급받기가 어려우니까 네. 카드 이제 쓰는 사람을 쫓아가지고 이제 자기네 카드 이제 가입해라. 아, 저 사람은 발급받은 발급받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미 성공한 네. 사람이다. 아, 네, 내가 그렇죠. 카드 모집인인데 아. 이 사람을 카드 가입시켜봐야 이 사람 신용이 카드 만들 수 있는 신용인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누가 쓰면 막 뛰어가가지고 네. 이 카드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야, 그 좋은 방법이네요, 되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랬고. 아. 우리나라는 신용 등급, 신용 평가라는 게 신용 등급 매겨서 네, 뭐 이자율도 결정하고 대출 여부도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시작됐어요? 그렇게 신용 몇 등급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이제 신용 평가라는 게 뭐 기업도 있고 이제 개인도 있는데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85년도에 뭐 유가증권 평가제도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예. 신용평가사가 생겨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IMF 직후에 좀 더 이 부분이 이제 신용도에 대해서 신용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IMF 직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외국계 은행들이 들어오면서 신용평가 모형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대출에 이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IMF 직후에 이제 그 개인 신용도를 판단하는데 이제 신용평가 모형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중 은행들도 뭐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이제 모형을 개발하고 야,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예. 안 됐네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예. 20년 남짓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네네. 뭘로 등급을 매겼어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어떤 신청 서류상에 뭐 이제 프로파일을 갖고 이제 주로 이제 평가를 했던 거죠. 네. 이 사람 직업이 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 아니면 뭐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한번 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청 정보나 신상 정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차별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아, 차별을 한다 직업에 예. 따라서 예, 뭐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서 뭐 나이 학력 뭐 이런 부분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한번 이제 신용평가 모형 개발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 과거에 데이터가 없을 때 그렇게 했을 건데 심사역들을 모아놓고 이제 신용평가에 사용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심사역한테 설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항목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설문을 해가지고 예. 이게 뭐 원래 모형 쪽에도 쓰지만 이제 다른 쪽에서 뭐 이게 계층화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그런 걸 설문을 쭉 해서 아 심사역들이 이런 항목들이 중요하다 뭐 변별력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요걸로 이제 평가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아하. 그게 아마 저희도 예전에 이제 데이터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진행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직업이 예. 뭐냐, 교사냐, 예. 변호사냐, 예. 뭐 이런 거, 그렇죠. 월급을 얼마 받느냐 이런 네. 이런 정량 데이터 넣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또 얼마 배점을 받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잘 맞았었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맞았을 것 같아요. 요즘도 결혼 정보 회사에는 이런 네. 식으로 등급 매겨요. 여전히 처절하게. 철저하게. 직업 뭐냐? 직업 뭐냐? 직업 뭐냐? 특히 자기 직업보다는 아버지 직업이 더 중요하고. 진짜 냉정한 사회네. 자기 자산 규모보다는 물론 이제 부모님 자산 규모가 더 중요하긴 네, 하지만 네. 뭐 그것도 아예 그냥 자산 규모로 딱 이렇게. 야, 신용 평가 모델도 냉정한 세계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신용도가 높은지를 하여튼 네.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사람인 건지 네. 판단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이제 그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C비사 뭐 그 크레딧 뷰로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그 등급을 매기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매기기도 하지만 그 등급을 예. 이제 참고해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등급 매기는 회사들은 이런저런 노하우도 좀 쌓이고 하면서 등급 조절을 하고 있었겠죠. 네네. 현재 그 등급이 갖고 있는 한계, 문제점 이제 이런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그게 어떻게 개선되겠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등급을 매길 때 이제 물론 전 국민에 대해서 이제 12사 신용정보사는 이제 산출을 하지만 네. 주로 이제 신용거래를 했던 사람들, 신용거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 모형도 만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신용 데이터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 국민 한 4,700만 정도 되는데 예. 실제 그런 이제 금융 이력이 없는 분들, 금융 이력 부족자라고 하는 분들이 한 4분의 1. 1200만에서 1300만 정도 되세요. 근데 금융 이력이라면 카드 긁고 예. 결제날 갚고 예. 뭐 신용대출 받았다가 만기 때 갚고 맞습니다. 이런 이력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정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금융 이력 부족자라고 하면 뭐 네. 3년 내에 말씀하신 뭐 카드라든지 대출 거래 이력이 없으신 분들을 저희가 금융 이력 부족자라고 이제 하는데 네. 그 1200만, 1300만 중에는 또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렇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세요. 300만 정도.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신용 정보가 없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신용 정보사 이제 지금은 점수제로 바뀌긴 했는데 등급 네.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한 4에서 7등급, 요 중위 등급에 그냥 이렇게 뭉쳐 있는 겁니다. 대충 거기다 꽂아 놓는.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나는 네. 자동차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왜냐면 핸들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런 분들을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금융 이력이 없었으니까 너는 등급을 좀 밑으로 뭐 점수를 줄려야 줄 게 없다 너는 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밑으로 갔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데이터가 난 없었던 거지 내가 무조건 돈 못 갚을 사람으로 당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긴 있겠네요. 물론 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못하다 보니까 네.
어떤 게 더 어떤 분들이 우량하고 불량하고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 수가 없죠. 개인 입장에서는 나는 되게 우량한데 내가 거래 금융 거래가 없었을 뿐이지. 나 진짜 잘 갚으려고 했는데. 네. 근데 너는 누구냐 하고 일단 옆으로 제껴놓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의 신용 등급을 만들어내는 게 팀장님 요즘 고민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면 그 중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진짜 잘 갚겠다고 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을 가려낼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뭘 추가하면 돼? 데이터를 좀 이렇게 좀 모델을 바꾸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뭐 모델을 바꾸는 것도 있고요. 결국 이제 모델을 바꾸려면 그 안에 이제 그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금융 이력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신용도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아주 나이가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많거나 그런 분들은 혹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보는 분들은 주로 사회 초년생 뭐 20~30대에 이제 경제 활동을 막 이제 시작하실 건데 그런 분들 그동안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안 썼을 테니 모르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장 있어? 있어요. 그럼 빌려주고 아니면 안 빌려주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입사를 하고 그러면은 또 뭐 월급 통장이라는 게 있고 주거래 은행 개념이 생기고 또 회사에서 뭐 협약 대출 그 은행하고 협약이 있으면 협약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받아봤어요, 진짜. 협약 대출이 뭐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대출을 회사에서 회사에서 은행하고 보증 비슷하게 해주고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뭐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하는 거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받으면 좋지만 실제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막 사회 활동을 시작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제일 필요하지. 예. 또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협약 대출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요새는 비대면으로 워낙 이제 경쟁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니즈가 없었던 거예요. 은행들도 그런 분들한테 대출을 해줄 만한 니즈가 예. 그냥 다 어차피 주거래 은행 회사하고 회사에서 하고 그 월급도 다 이제 파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제는 그 외에 또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중에서 또 이제 뭐 예전에는 다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 비대면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은행들이 이제 또 흡수를 해서 그런 분들 대출을 해도 신청도 하는 사람도 많고 맞습니다.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밑에 있는 주거래 은행만 갔는데 내가 통장 그럼 우리 은행 통장이야. 그럼 그냥 무조건 우리 은행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카카오뱅크를 하고 싶어. 라이온이 좋아. 그 카카오 그 신청을 하는 거군요. 그럼 신청받은 카카오뱅크 입장에서 빌려줘야 돼. 주거래 은행으로 가시죠. 하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 된다.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럼 그런 분은 거네. 재직 증명서 떼어보세요. 할 수도 없습니까? 예? 아니면 재직 증명서. 월급 통장 월급 얼마예요? 월급 통장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그럼 월급 얼마인지 알까?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는 하는. 당연히 이제 어떤 소득 정보나 이런 거는 봤는데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가 보기에는 이런 거 활용해서 돈 빌려준다 우리는.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크레딧 뷰로 신용정보사의 정보가 있는지도 이제 먼저 확인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카카오 뭐 선물하기나 택시 이용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요금을 제대로 잘 납부를 하시는지 휴대폰 소액 결제 이런 것들 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평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씩 얘기해보자. 통신요금은 알겠어요. 통신요금은 전 국민이 연체 안 해. 그러니까 통신요금을 연체해서 전화가 끊기면 그분 진짜 얘 빌려주면 큰일 나. 이건 국가가 구제해 줘야 되는 분이야 이거 진짜. 근데 이 프로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봤어요. 봤는데 저희도 이제 그게 후행적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금융 정보가 없는 분들인데 그런 정보를 분석을 해서 실제 이런 분들이 이제 신용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 요금을 잘 납부하는 분들이 어쩌다 한두 번 연체를 하는 분들보다 이제 신용도가 좋다, 우량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돈 잘 갚더라 그런 분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저희가 그분들은 데이터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후행적인 데이터도.
유용하다. 유용한 겁니다. 아무 네. 데이터도 없는 분인데 예. 한 분은 통신요금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고 이분은 띄엄띄엄하고 그렇지. 띄엄. 가끔씩 연체를 하고 이틀 후에는 당연히 갚고 휴대폰 끊어주면 안 되니까. 그럼 당연히 연체 없이 한 분이 유리하다. 네. 아, 아. 돈을 잘 갚더라. 그럼 그럴 수 있겠네. 그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예. 자동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이니까 맞습니다. 통장에 최소한 20만 원은 항상 들어있는 뿐이라는 뜻이니 예. 그건 알겠어요. 그럼 카카오 선물하기는요? 카카오 선물하기는 어떻게 해요? 선물하기나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네. 그것도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형에 넣는 건 아니고 네. 요것도 저희가 오픈 이후에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수집된 정보를 저희가 일정 기간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신용도상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모형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형을 만들 때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항목들을 이제 쭉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뭐 어떤 이제 개인 정보나 아니면 뭐 위치 정보 이런 민감한 정보는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보통 뭐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주 썼는지 선물하기를 예. 예. 선물을 자주 했는지 아니면 구매 이력이 얼마나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실제 이제 예, 모형에다 반영을 하는 아, 거거든요. 그 예전에 아. 제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선물하기 많이 주는 주기만 하고 못 받는 애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애다 막 이런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선물을 좋은. 주는 케이스도 있고 받는 케이스도 있고 잘 안 주고 안 받는 케이스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받는 것까지는 보지는 못했고 네. 이거를 주는 거, 주로 이제 내가 사서 주는 거, 예, 어. 내가 얼마나 자주 얼마만큼 이제 구매를 하는지 구매력과 이제 좀 관계가 있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카카오톡 예. 선물하기를 자주 주는 자주 하는 분은 네. 구매력이 있는 분이다. 돈 빌리러 네. 올 때 빌려줘도 괜찮아. 딱 그것만으로 말씀드리고 오해하시는 분이 그분이 딱 뭐 그것만 왜 그럼 나 그거 했는데 많이 했는데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아,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 뭐 우량 정보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예. 가점이 된다. 예, 아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물 많이 한 사람이 좀 더 잘 갚는 사람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논리는 네. 이분 혹시 그 소속 부서가 그 네. 카카오 뭐 커머스 이런 쪽 아니죠? 네, 예. 커머스 아니죠. 아닙니다. 뭐, 뱅크 소속이시잖아요. 아, 네. 내가 보기엔 방금 요 대목은 카카오에서 봐야 돼? 카카오 선물하기의 매출을 매우 높일 수 있는 그런 아. 콘텐츠라서 아 이분 신용 리스크 모델링 팀 팀장님이시네. 네. 알겠습니다. 주는 거 그렇지 택시, 그렇지 네. 나도 맞는 말 같아요. 아니 마음에 여유가 있고 주머니에 좀 여유가 있어야 커피 한 잔이라도 선물, 보내고 좀 해주고 그렇죠. 그건 하는 거죠. 그 이력이 많으면 아하, 맞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그렇지 이건 정말 선물하기니까. 인터넷 쇼핑 이력은 내가 쓰려고 샀는지 뭐 알 수 없는데 이거 정말 선물하는 거니까 네. 선물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얘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네. 어떤 그런 직관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저희도 이제 여러 항목들을 만든 다음에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신용도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예, 아.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샀을 때 점수를 얼마를 줘야 돼? 그렇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려울 것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고 이게 또 좀 어느 정도는 네. 저희의 직관 상식하고 이제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했는데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또 이 설명에 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걸러서 네. 저희가 이제 네. 평가 항목을 만들 때 또 네. 이제 조정을 하고 예,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건데 분석을 통해서 예. 자, 선물은 굉장히 자주 하는데 네네. 신용도는 떨어지고 돈은 없는 그런 분들도 있던가요? 그게 뭐 다양한 케이스가 이제 저희가 뭐 개인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 아니고요. 예, 다양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선물을 주는 거하고 돈 잘 갚는 거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연관관계가 있더라. 상관관계가 있더라. 네, 있더라. 네. 야 그렇군요. 그렇구나. 선물 잘해주는 사람 하여튼 좋은 사람이네. 뭐 안 해준 사람보다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 말씀드렸다면 이게 통계 모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런 그룹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이지 뭐 그 사람이 어떨 것이다 저떨 것이다 사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예. 아, 알겠어요. 예. 구체적으로 뭐 개인에 알겠어요. 대해서 알 수는 없으니까 신용 등급이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택시는 어떻게 해요? 택시도 이제 저희 택시. 예 봤을 때 뭐 네. 어느 정도 택시를 이용하고 뭐 최근 뭐 한 달 세 달 여섯 달 사이에 택시를 얼마나 자주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이제 신용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신용평가 모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많이 탈수록 신용도가 높은 이런 거는 아니든가요?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또 묶을 때는 또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전반적으로 예. 많이 탈수록 고신용이죠. 그렇죠. 예. 아 많이 탈수록 이 사람은 소비력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예. 아. 그렇지, 그렇지. 바쁜 사람이고 버스를 타야지. 근데 이제 천년생이 왜 택시를 저희가 타? 이제 또 보면 예예 천년생이지. 저희가 또 보면 이제 연말정산 같은 거 보면 대중교통 이용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신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직장이 있다는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늘 어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일하러 간다는 뜻이거든요. 저희는 먼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걸 보고 사후에 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됐어요. 그런 리즈닝은 하긴 하죠. 예. 그건 뭐 되게 리즈너블하고 현실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내가 택시를 몇 번 탔고 선물을 몇 번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에서 대출 받으려면 오픈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개인 정보를 그러니까, 활용하는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고객의 동의를 통해서 이제 그 카카오 택시나 선물하기 정보를 카카오뱅크가 써도 되는지에 네. 대해서 동의를 받고 그 돈을 예. 돈 빌리는 걸 신청한 예. 사람한테 아, 신청한 분에게 예. 그래서 그 정보를 받으면 예.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동의만 해주시면 우리가 카카오에 얘기해서 받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카카오가 모회사로 있는 게 엄청 편리한 거네요. 안 그랬으면 어디 그냥 네. SKT에 가가지고 우리 카카오한테 잘해주기로 했잖아. 그런 아, 죄송합니다.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뭐 이제 카카오 뭐 선물 카카오 뱅크이기 때문에 선물왕이나 네. 택시도 있지만 계속 이제 다른 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런 새로운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팀장님은 다음 써먹 한번 알아보고 싶은 데이터는 뭐예요? 가질 수만 있다면 야 요거랑 신용등급이랑 이거 비례할 거라 반비례할 것 같은데 상관관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뭐 예.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크레딧 스토리가 없어서 네. 신용활동을 못 하셨는데 네. 그분이 보니까 아마존에서 도서 구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이력으로 뭐 아마존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런 케이스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이런 도서 구매나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신용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야, 그렇지. 재밌다. 나는 매우 밀접할 것 같아요. 매우. 와. 매우. 다행히 저희가 그런 뜻이 있었고 예.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취득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예. 마침 저희가 이제 교보 쪽과 네. 이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기로 해서 아하. 이제 교보문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분석을 해보고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작업을 이제 내년에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 대충 논리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은 뭔가 신용도가 높을 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이제 가정은 이제 되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아 이런 것들은 설명이 가능하네. 이런 것들은 그래 우리 상식하고 부합을 해.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을 찾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책을 안 보시는 분들보다는 신용도가 높거나 예,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그 정도로도 예를 들면 아직 안 하신 거지만 아, 예, 예, 예. 예를 들면 책도 어떤 책을 사느냐 이 사람이 그러면 경제 경영 서적을 많이 사느냐 소설책을 많이 사느냐 야, 그것도 재밌겠다. 그런 것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직 저희도 안 해봤지만 이 협의를 할 때 뭐 구매 이력도 봐야 되고 네. 어떤 종류의 이제 책을 주로 이제 구입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뭐 다 자녀분들이 예, 예. 있으시겠지만 네. 문제집이 예. 구매일이에요. 예. 예. 문제집. 이게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또 이제 네. 다르죠. 예. 네. 사는 그렇죠. 책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 이력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는 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하는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이미 대출 이력과 신용등급이 있어도 그런 분들의 택시 탄 기록이라도 이런 것도 꽤 도움이 된다는 쪽입니까?
두 가지 다 합니다. 예. 없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필요하고. 활용하고 거고요.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워낙 비대면 대출이나 아니면 네. 핀테크 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뭔가 차별화된 이런 뭐 금리나 한도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못 해주거나 예. 비싼 금리를 제공하는데 우리 쪽에 와서는 이 정도 있으시면 좀 약간 저렴하게라도 대출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유리한 아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론 금융정보가 다 있고 신용도가 좋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선진적인 재밌네요. 그럼 기존 신용등급은 괜찮은데 책도 안 읽어, 택시도 안 타, 선물도 안 해. 아, 얘는 진짜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나. 예전 같으면 뭐 그런 게 없으면 뭐 안 그랬을 텐데 그거는 야, 표의 좀 해봅시다. 이게 주로 그런 분들은 이미 네. 이제 금융 이력이 있는 분들은 네. 이제 이런 정보들이 이제 가점 형태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게 없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네. 뭐 이미 이제 어떤 신용 정보로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판단이 되지만 네. 이런 정보들이 좀 더 있으면 평가하는데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예. 네. 뭐 이분들이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뭐 택시 안 타고 선물 안 하고 뭐 이런다고 뭐 대출이 안 되고 그런 그런 건 아닌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네. 결정적이겠네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등급이 낮으면 저기 이제 저축은행 가야 되거나 그렇게 높은 금리로 가야 되는데 요런 뭐 난 선물도 많이 하고 네. 난 책도 많이 사고 나는 그 택시도 막 열심히 타고 했다. 그러면 아, 이 중에서도 아, 얘는 좀 중간 정도의 금리를 줄 수 있는 그래도 갚을 있겠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애로 분류하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긴 하겠네요. 예. 그런 게 목적이네. 이게 되네.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금융이력 부족 고객이나 아니면 중저 신용자분들을 좀 더 저희가 네. 잘 선별해서 중금리 대출 저희가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데 네. 중금리 대출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이제 된다. 예, 도움이 되게. 카카오에서 안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을 했던 이력이라든가 뭐 그런 거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라든가 혹은 뭐 쿠팡 구매 내역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CGV 공연 관람 내역이라든가 이런 건 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즉 뭐 카카오는 혹은 다른 은행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대안 정보를 저희가 다양한 대안 정보를 이제 한번 수집하고 분석을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갈 길이 좀 멀고요. 왜요? 예. 왜냐하면 일단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하나는 아예 이제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수집을 해가지고 또 일정 기간 이 정보들이 신용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또 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거든요. 되죠. 아, 예, 데이터를 맞습니다. 돌려봐야 되군요. 상관관계 얼마나 있는지 또. 그쵸, 이제 쌓은 다음에. 쌓은 다음에 돌려야 되는 거죠. 고객은 동의는 대출하러 온 고객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요? 아니면 동의 예, 대출을 하러 그렇죠. 온 고객 신청 시점에 괜히 동의를 해 주시지 않을 테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이력까지도 예. 확인을 해 실제로 이분들이 이런 정보들이 있는 분들이 연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도 쌓고 이것들도 관찰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보통 한 3년 정도 최소 3년 정도는 걸립니다. 걸리겠죠. 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원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동의를 해줘야 주죠. 아, 그렇죠. 주줘야 주는 겁니다. 쿠팡이든 은행이든.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작년에 이제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명 처리화해가지고 빨리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네. 그 원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이 데이터를 한번 맞네요. 분석을 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줄 리가 없지. 쿠팡이 네. 카카오한테 뭐 왜 주겠으면 맞습니다. 네. 카카오도 쿠팡한테 주고 싶지 않죠. 그건 뭐 제가 아니, 왜 그런 질문하고 그래? 아, 맞다. 잘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막상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돼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 이제 평가 모형에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는 비대면 채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또 대출 조회 시점에 이렇게 딱 대출 신청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딱 와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면 항상 당겼을 수 있어야 대출 예. 신청한 시점에 쓰죠. 예. 뭐 저희가 뭐 창구 같은 경우는 뭐 조회가 안 되면 뭐 얘기라도 하면서 잠시 시간이라도 끌 수 있지만 그렇죠. 저희는 바로 이렇게 어, 왜 안 되지? 그러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대안 정보들을 또 안정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아.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카카오가 앞으로 인터넷 서점도 하고 쿠팡을 인수하려고 한다. 다 하면 되겠네.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아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해외 경우에 보니까 이게 대한 신용 평가 모델이 사실은 그 해외 금융사들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넣어서 이제 신용 평가를 해보자는데 제가 봤던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문자를 철자를 얼마나 그렇지. 어? 그렇지. 잘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 그걸 가지고 얘 신용평가를 한다는 그런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에서 이게 있으니까. 근데 아니야 제가 살아보니까 네.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면 아주 철자가 자주 틀리는데 오타 장렬.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온 시기가 그리 경제력이 궁핍해지는 시기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아, 그러니 그건 어찌 보면 오히려 그 변별 없을 것 같은데. 네. 해외 사례도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예. 이제 좀 확인을 봤는데요. 네.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회사 뭐 표가 있나요? 표 한번 예. 보고 할까요? 아, 재밌는 사례들이 많네요. 예. 네. 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메시지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그 예전에 한번 그 대체 데이터 해가지고 박정호 교수님이 한번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대체 데이터가 결국은 뭐 그때는 투자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투자를 할 때 보는 뭐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대체 데이터를 네. 통해서 이제 투자를 이제 결정하는 판단하는 데이터를 대체 데이터라고 하셨는데 네. 신용평가에도 대체 데이터 대안 정보라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신용평가에 원래 쓰이던 항목이 아니라 네. 대안 정보를 통해서 네. 그걸 대체할 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대체하는 정보를 대안 정보라고 하거든요. 아하, 예. 여기 보면은 위성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네. 그 사람이 그쪽 상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고 그 동네 사진을 보고 예, 위성 사진을 예. 보고 이 동네는 예. 뭐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네. 예. 그럼 여기가 경제가 좋은 동네네. 이 뭐 동네 사는 사람은 돈을 잘 갚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하는 거고 뭐 저희도 쓰고 있지만 통신, 전기, 수도요금 뭐 이런 네. 것들 납부 그리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데 뭐 수신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뭐 네. 알리바바에서 만든 뭐 엔터파이낸셜 진마신용이라고 있는데 신용정보사가 있는데 여기서 뭐 알리바바의 어떤 전자상거래 정보 이런 것들을 네. 활용하고요. 동남아 쪽에서는 보시면은 뭐 이런 SNS 정보라든지 통신 정보 뭐 이제 전자상거래 구매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SNS가 얼마나 활발하냐? 예. 예. 뭐 게시글 정보 그런데 사실 SNS 정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좀 너무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는 어렵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이제 그 CB사를 통해서 신용 정보가 이제 다 집중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 보통 뭐 40에서 60% 정도만 이제 커버되기 때문에 이런 대안 정보를 많이 쓰려고 하고 실제 정보가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떤 변별력의 향상 효과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국내 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신용 정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의 3은 다 이제 평가를 이제 금융 정보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다 보면 충분히 믿을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대안 정보라는 게 그런 게 없을 때 쓰는 거지. 네. 있다면 그게 그 제일 확실한 거고. CB 그 아. 크레딧 뷰로의 정보가 정확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SNS 정보나 아니면 요새 뭐 MBTI 뭐 성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개인 정보기도 하지만 사실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 설문 이런 것들은 그럴 것 같아. 예, 어렵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되게 외향적이 뭐 ENTJ가 굉장히 사회성도 좋고 뭐 신용도도 좋아 이러면은 사람들이 설문할 때 다 ENTJ 만드는 설문을 하겠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좀 변별력이 없을 수 있겠네.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SNS도 뭐 하려면 하겠으나 네. 그럼 얼마 빌리러 왔다고 그거를 그럼 SNS 주소를 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가서 보고
야, 회의 좀 하자. 얘 좀 빌려줘도 되겠냐? 얘 올리는 글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겠죠. 쓰기가 어렵겠죠. 예.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예. 다른 곳은 다른 정보가 잘 없으니까 그거라도 써보자.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는 저 그랩 앱 사용 정보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랩 워낙 저기에서 뭐 택시도 타고 뭐 돈도 빌리고 막 다 한다니까, 그걸로 뭐 결제까지 한다니까. 이거 보면 대충 아 이 사람은 얼마나 잘 쓰는지 뭐 대충 나올 수 있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활용할 저희도 이제 차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는 거고요. 예, 이미 또 저희가 쓰고 있는 정보들도 있는 거고. 해보니까 잘 맞든가요? 어느 정도로 맞든가요? 그 즉 대안 정보를 쓰니까 야, 역시 우리의 판단이 맞았어. 한 달에 책을 두 권이나 사시는 이분은 결국 갚으시네. 그렇게 이제 특정 항목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네. 이러한 이제 대안 정보를 넣었을 때 대안 정보 없이 이제 개발된 모형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변별력이 상승하는 효과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확인이 됐다. 그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정보가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분한테 좀 더 이렇게 저 변별력이 있고 뭐 금융 정보가 있는 분들은 좀 또 그런 이제 변별력 상승 효과가 뭐 크진 않고 뭐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겠죠. 이 모델이 지금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대안 평 그러니까 이런저런 데이터를 지금 막 넣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 정보 데이터가 있고 거기다 이제 뭐 선물하기도 보고 택시도 보고 뭐 휴대폰 요금도 보고 하는 건데 이제 책도 이제 추가하고 계속 바뀝니까?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이 모델이라는 건 앞으로도 요 데이터가 괜찮으면 우리 요것도 넣어본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식에 부합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설명이 가능한 그런 이제 대안 정보들을 이제 찾아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계속 꾸준히 이제 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만드신 이 지금 모델이 이 모델대로 지금 이렇게 막 대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 소위 심파일러 별로 금융 이력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보니까 이 우리 모델을 돌려봤더니 얘 빌려줄 만해.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 얘가 연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황이죠. 충분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신청을 받고 대출 실행을 한 이후에 한 최소한 1년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1년 동안 이분들이 연체를 했는지 아니면 뭐 부도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저희가 한 1년 후에 아 저희가 만든 모형이 저희 예상대로 이제 나오는지 아니면 저희가 못 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 예상보다 또 더 나은지 이런 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걸 이제 물론 뭐 1년이 아니라 그 사이도 이제 저희가 뭐 좀 그 기간을 계속 보겠죠. 단축해서 보긴 하는데 충분히 나오려면 1년 정도 보는 거고요. 1년 이후가 팀장님 떨리시겠네.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모형들을 많이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계속 업데이트 돼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과정이겠군요. 이걸 보고 아 요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면 빼기도 하고 요걸 또 추가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게 이 시장이 큰가요? 즉 이렇게 해서 열심히 금융 이력 없는 분들을 열심히 대안 정보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다른 데 가면 분명히 한 18% 정도 내시라고 할 뿐인데 우리가 한 10%만 내라고 하면 우리한테 대출 받으실 텐데 그럼 우리는 이분 연체 안 하시면 한 4%포인트는 우리가 먹는데 아 이거 한번 해볼까 할 만큼 그 시장이 크다고 판단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드리는 공에 비해 그걸 결국 이제 활용하는 건 대출일 텐데 그분들한테 대출도 그렇다고 많이 해주기도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해줄까 말까 이 고민일 테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큰 시장인가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 이력이 부족한 고객분들이 이제 전체 인구의 한 뭐 4분의 1, 1200만에서 1300만 정도 되는 거고 그 중에 실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300만이라는 그 고객군은
적은 고객군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설립 취지가 어떤 중금리 대출을 그런 이제 금융의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한테도 이제 또 혜택을 해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시장도 충분하고 또 저희가 이제 하려는 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중금리 대출을 은행들이 하라고도 하고 뭐 노력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잘 안 됐었다고 혹시 판단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뭐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예.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저신용자인 건 아는데 네. 그 중에서 정말 어떤 분들이 좋은지 어떤 분들이 불량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률적으로 중저신용자인데 중신용자 아닙니까? 중신용자죠. 그렇죠. 네, 중신용자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아니니까 아. 그냥 중신용자니까 중금리에 빌려주면 돌아갈 거 아니냐 저는 아니겠지. 네네.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왜 안 돌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신용자 중에서도 예. 정말 갚을 의지가 있고 갚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어느 분인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신용 정보로만 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네. 다 중신용자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옥석을 가려내는 그런 정보가 이제 없어서. 다 충분하지 않아서 다 그냥 중신용자한테 그냥 똑같이 예. 평가를 하고 똑같이 주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저신용자들이 들어있다. 그렇죠. 저신용자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상환 네. 네. 의지나 상환 능력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포함돼 있기 그 때문에 그 말은 등급 분류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런 분들은 저로 들어가 있어야지 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용등급 신용등급 8, 90한테 빌려주면서 중금리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네네. 5, 6, 7한테 빌려주면서 중금리를 해보세요. 이분들은 중신용 말 그대로 중신용들이잖아요. 네네. 라고 했으면 고신용이면 낮은 금리를 해줘도 돌아가는 게 크레딧 뷰로의 등급이고 중이면 중금리를 빌려줘도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지 그 등급이 맞는 건데 왜 고에 빌려줄 때는 돌아가고 저에서도 돌아가는데 중에서는 왜 자꾸 안 돌아가고 분명히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안 갚냐 이런 일이 왜 생기냐는 궁금증입니다. 중이 진짜 어려운 영역이에요. 저신용자는 이미 사실은 많이 연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력들이 쌓여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아. 저희도 이제 중신용자 저신용자는 네. 아니고 중신용자인데 그렇습니다. 저신용자는 이미 이제 연체 이력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네. 있어서 반영이 네. 돼서 이제 저신용자고 네. 중신용자는 사실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애매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파일러 같은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너 잘 모르니까 일단 넌 중신용자 네.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심파일도 있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제 금융 정보들이 이제 있으신 분들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아니 그리고 그러면 이게 대출 이 정보가 대출 위에도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신규 대출도 있고 중간에 뭐 중간에 이렇게 연장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출 형태가 있을 텐데 이 모델을 한번 만들면 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용평가 모형이 대출 신규를 할 때 이 네. 표를 보시면 네. 예. 신규 대출을 할 때 이제 대출 심사에 쓰는 모형이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신청 평점 모형이라고 해서 요거는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드는 모형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된 고객들도 있고요. 거절된 분들도 있고 네. 신청을 했지만 이제 승인은 났는데 본인이 이제 그 대출을 실행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신청 평점 모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네, 네. 활용을 하고요. 예.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이제 연장하는 시점에 연장하는 시점에는 이미 이제 대출을 보유한 저희 당행의 대출을 네.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든 모형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행동 평점 모형이라고 해서 만기 때 연장해 주실 거지 예, 말든지 예, 예. 뭐 금리를 어느 정도 할지 아니면은 좀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다시 이제 일부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판단하는 모형이 이제 행동 평점 모형에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모형.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청 평점 모형 같은 경우는
저희랑 거래가 없으셨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크레딧 뷰로나 아니면 대안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 물론 내부 정보도 있겠지만 네,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행동 평점형 이제 만기 때 쓰는 만기는 그동안 잘 갚았느냐를 보면 맞습니다. 되니까. 예. 저희랑 거래한 이력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분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잘 그 신용 거래를 하셨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네. 또 내부에 이제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모형을 만들고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아, 조금 다르군요. 예예. 예. 아. 저는 가끔씩 저도 대출이자 빠져나가는 게 있을 텐데 네. 꼭 그 은행 통장으로만 하라고 그래서 내 주거래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또 막 수천만 원 넣어둘 수도 없잖아요. 그냥 약간 넉넉히 넣는다. 항상. 그렇다가 또 어떤 다른 일 있거나 그러면 또 빠져나와 그러면 항상 비잖아요. 네네. 그럼 연체돼? 그럼 연체돼 전화 와. 그럼 다음날 넣어줘. 당연히 넣어주죠. 뭐 굳이 그 안 할 필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 이력을 보면 야, 1년에 4번이나 연체를 하셨네. 뭐 한 이틀 만에 갚긴 하셨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저는 만기 때는 만기 연장 안 해주거나 좀 불리하게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좀 불리하게 볼 것 같은데. 그게 뭐... 연체가 물론 연체가 길게 뭐 이렇게 있는 15일.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뭐뭐 네. 뭐 나쁘진 않겠지만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정보 예를 들은 것처럼 연체가 없는 분들보다는 이제 좀 있을 수 있고 불이익이 있네. 네. 불이익이 근데 있어. 뭐 다른 정보가 또 우량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그런 딱 제가 그거, 그런 게 없어요. 예, 그거 하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른데도 하루 이틀씩 늘은 게 아주 맞을 것 같은데요. 뭐 그것만 없어요. 보고 저희가 뭐 안 좋다 좋다 이런 건 아니고 다 이제 다른 항목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대한 이 평가 모델을 만들 때 AI 뭐 이런 것도 동원이 돼요?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해요?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팀장님이 야 이런 게 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그런 게 많아요? 아니면 뭔가 AI 같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뭐 넣어가지고 그런 방식을 씁니까? 어떻습니까? 뭐 AI가 됐건 뭐가 됐건 뭐 지금은 제가 뭐 야 이렇게는 안 하고 네. 다 이제 뭐 네. 뭐 계산을 해서 네. 통계 정보들을 통계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쓰는데 네. 이제 계속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AI 중에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이제 모형을 일부 적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카카오뱅크 내에 이제 뭐 저희 모델링 팀도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 팀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좀 이런 선진화된 기술이라든지 차별화된 신용평가 모형 뭐 개발 방법론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선행 연구를 하는 팀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 네. 팀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저희는 이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을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하고요. 그 중에는 일부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한번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네. 모형에 적용을 한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신용 정보라든지 네. 아니면 대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모형을 만든 그러니까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아, 실제로 얼마나 가중치를 줄지. 예. 그러면 이런저런 대안 정보를 이제 카카오에서는 또 모 회사가 카카오인 덕분에 또는 인터넷 은행이라는 비대면 은행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한 다른 은행들은 안 쓰는 대안 정보들을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해보시니까 뭐 좀 연체율이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그걸 믿고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었다든가 네. 뭐 그런 성과가 숫자로는 좀 나타납니까? 예, 저희가 6월 달에 금년 6월에 이제 새로 신규 모형을 해서 네. 예. 중신용 대출을 많이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6월 달부터 적용을 했는데 네. 그 전에 비해서 뭐 한 3배 이상 이제 중신용 아하. 대출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물론 네. 그게 이제 뭐 모형만의 이제 효과는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뭐 신용 정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다 협업이 잘 돼서 이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신규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중신용 대출 그런 이제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가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계속 이제 중신용 대출을 확대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있다. 좀 적극적으로 예. 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평가를 해야 빌려줄 테니까 뭐. 그러니까 확대됐다는 건 그만큼 이 모델이 작동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단 확대했는데 다 연체고 그러면 아직 결론도 안 났지. 누가 확대하라고 그랬어. 아직 결론도 안 났고. 예.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뭔가 그래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뭐 자신은 있는데 좀 더 예.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예상했던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 이분들은 잘 갚을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툴이 없으면 중금리 대출을 확대를 하기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사실은 좀 위험한 영역이잖아요.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위험한 영역인데 이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딱 툴을 가지고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쫙 한번 세게 하여튼 중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면 성공하면 진짜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럴 것 같긴 하네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요즘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네. 고민이 뭡니까? 즉 예를 들면 뭐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뭐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것 좀 저희가 됐어요. 다양한 대안 정보를 한번 좀 모형에다 넣어보고 싶은데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뭐 하고 싶었는데 왜 좌절됐어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가 뭐 컨택을 한 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안 주겠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신용평가 모형에 그런 걸 반영하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희의 목적은 너무 분명한데 그런 걸 제공했을 때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모티콘 같은 거 주세요. 카카오 이모티콘 뭐 그런 걸로 해결이 된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그런 고충이 있겠네요. 기업 입장에서 그렇겠네.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곳곳에 있는데 갖다가 쓰면 참 좋은데 그래서 그 정보를 준에 만에 하는 그 권한을 기업이 주고 있지 말고 개인이 주고 있죠. 예를 들면 3프로TV의 내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3프로TV를 시청을 얼마나 하루에 하느냐 이걸 보면 뭐 신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구글이 주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글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안 주죠. 그러지 말고 2프로한테 야 내가 네 걸로 한번 해서 우리 신용 모델을 개발하고 싶어. 우리 개발되면 우리한테 좋으니까 너한테 수고비로 뭐 5만 원 줄게. 네 정보 좀 갖고 와봐. 그럼 나는 5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그거한테 내놔 이놈아 이거 내 자료야 이 자식 갖고 와. 그래가지고 다 갖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게 주도권을 갖추면 얼마든지 위법도 아니고 내가 내 정보 내가 허용했으니까 할 텐데 그게 안 되나 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이데이터랑 좀 이제 연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희도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정보들이 이제 쌓이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는 계획도 이제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유용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평가 시점에 이제 그걸 연동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내 정보를 이렇게 이제 주는 거는까지는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그게 실시간으로 만약에 대출 신청을 하러 왔을 때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그 회사로부터 또 받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구글한테 안승찬이 대출 신청하러 왔습니다. 유튜브 정보 뭐 시청 정보 좀 주세요라면 구글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왜 주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회사 대 회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야, 진짜 데이터의 시대네요. 데이터의 시대 지금은 데이터 법을 좀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대출 정보에 쓰일 수 있는 어떤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시청 정보, 도서 구입 정보, 뭐 하루에 SNS를 하는 시간에 관한 정보, 페이스북에 있겠죠. 뭐 인스타그램에 가면 있겠죠. 그거를 내가 평소에도 내가 내 데이터는 내가 관리할 수 있게 백업 받든, 혹은 내가 거래하는 마이데이터 회사에다가 주든. 줘놓고 내가 대출 받으러 가면 이거 봐라. 내 아이디 패스워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 신용 정보 검색할 거 아니야. 소득이 얼마인지. 그거는 주면서 그거는 내 회사가 주는 거잖아요. 내 소득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자료를 갖다 쓰든. 그러니 내가 하는 다양한 활동에 관한 내 정보도 어딘가에 평소에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게 하고 내가 누구한테 줄 때는 내 허락받고 주고 그러면 내가 아쉬워서 대출 받으러 가는 거라면 할 수 있지 않겠나. 법 체계를 그렇게 바꿔야 완전 그게 마이데이터의 취지긴 취지인 것 같은데 아직 이런 수준까지는 못 간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저희가 마이데이터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이 또 계속 이제 쌓이고 이제 또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또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이제 신용 평가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신용 리스크 모델링 팀의 하경태 팀장님 모시고 재밌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후발 은행으로서 네. 그러나 시가총액은 제일 비싼. 아 그리고 오늘 이걸 들으니까 왠지 은행으로서 선물하기도 네.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경막관념 생겼어. 어? 책도 좀 열심히 사야 될 것 같고. 지하철로 갈 거리나 특수하게 생겼어요 지금. 대중교통 이용도 유용한 정보. 아 유용합니까? 예. 아 이게.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근무 시간에라도 한 바퀴 지하철 타고 오고 그렇게 성실하게 네.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